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다 지금까지 필자가 전에 잘 알지 못했던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6.25 사변이 났을 때 유엔의 결의에 따라 16개국이 군대를 파견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지만 1945년 해방되던 해부터 1999년까지 55년 동안 한국을 경제적으로 도운 나라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 나라들 중 가장 많은 원조를 한 나라 10개국을 순서대로 찾아보면 10위가 영국으로 약 1천만 달러, 9위는 벨기에, 8위는 덴마크, 7위는 호주, 6위는 네덜란드, 5위는 오스트리아, 4위는 프랑스, 3위는 독일, 2위는 일본, 그리고 마지막 1위가 미국으로 약 53억 달러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일본이 2위가 된 것은 순수 원조가 아니고 일본이 35년 동안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 조선 사람들을 학대했고 조선에 있는 물자를 여러 방법으로 수탈해간 것에 대한 보상으로 준 것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같이 순수하게 원조를 해준 것은 아니므로 여기서 제외합니다. 1953년 휴전으로 전쟁은 끝났지만 세계 최빈국 한국은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사람이 지천으로 널려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후 한국이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에 이르게 된 것은 순수 우리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의 경제적 도움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필자는 이 자료를 보면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 중에 왜 이들 열 나라가 특히 많은 원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0위권 나라들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특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나라를 도운 열 나라는 미국과 호주를 빼면 나머지 일곱 나라는 모두 유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남아메리카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서는 단 한 나라도 없고 모두 유럽에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일본을 빼면 나머지 아홉 나라 모두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따라서 불교권의 아시아, 인도를 중심으로 한 힌두교권,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이슬람권에서는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들이고 이들 나라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고통당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대부분 무상으로 원조를 해주었습니다. 열 나라 가운데 여섯 나라는 6.25 때 군대를 파송해준 고마운 나라들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열 나라 가운데 미국과 영국, 호주, 세 나라 사람들의 종족은 앵글로 색선족들이라는 점입니다. 앵글로 색선족들은 다른 어떤 종족들보다도 한국을 경제적으로 도왔고 또한 미국, 호주, 영국은 한국의 선교사들을 대거 파송해서 4천년 동안 잡신을 섬기던 우리 민족에게 참 진리를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기독교를 수용한 후 경제적으로도 잘 사는 나라가 되어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것은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나라들은 물질적으로도 잘 사는 나라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는 말씀이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주는 것이 받은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만납시다. 샬롬. 로스앤젤레스에서 김인수 교수.